할렐루야. 승인되는 교회, 인천수목 교회, 주의 선배 교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손톱 있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손톱 있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보여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겸손히 우리는 겸손히 나의 기도 한 분보다 감사해
우리를 귀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 진리의 온천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주의 사랑하는 권석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주일 3부 예배로 불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올 한 해 사랑의 빚진 자로 행복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금년 한 해 동안 힘쓰고 애쓰며 살았지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 결실이 없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시는 성령님, 주의 사랑하는 권석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상하고 짓겐 모든 신령들이 잃어받고 물질과 질병의 문제로 억누르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항상 감사의 신앙으로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예정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맡은 바 소명을 다하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안정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40년 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천 순불길을 세우시고 부흥성장처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권과 인류행복을 위하여 원대한 꿈과 고대 비전을 품고 주님의 증된 교회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재원 한인 목사님 목양사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자님과 기원과 부서들이 변화되는 모든 행정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아름답게 이루며 시작된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원정을 나누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보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들의 인생 여정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간절히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우리들의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일지라도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이어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교와 영상으로 믿는 처소와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한 시를 기억하사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에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 문 좀 뛰어나와서 춤을 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주셔서 그 자제력이 대단하십니다. 춤 잘 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제가 춤을 잘 추면 여기서 출판인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사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냥 밋밋하게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했던 것처럼 감사하세, 찬송하세. 옆에 있는 분들에게 흥을 넣어서 같이 다시 한 번만 감사하세, 찬송하세. 감사합니다.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두둥두둥두둥 하면요. 둥두둥두둥두둥 뜨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에 우리에게 큰 감사 그리고 찬송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하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보 행복한 분에게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국제아버님들, 인천아버님들, 대전아버님들, 헤드레드쇼, 미얀마아버님들, 우리학생들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되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넘칠 수 있습니다. 정규의 구독선에서도 예배하시죠.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곳곳마다 주의 은혜 넘쳐 주를 향한 감사도 또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영리하며 박수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한나라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손에 잡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져다 드리는데 뭐 예년보다 훨씬 작아서 뭐 염려하실 필요 없으셔요. 우리의 감사는 더 충분하고 더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농수산물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여기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갖고 오시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만수 일교구 김교신 집사님께서는 공장에서 자기가 만든 저 공구를 갖다가 갖고 오셨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저게 왜 있지? 우리 직원들이 놓고 갔나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직장에서 뭔가를 만드시는 저걸 만드시고 저거 하나를 드리고 싶으셔서 갖고 오셨구나 했더니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 공장을 다니시면 저걸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갖고 나오셨대요. 아마 내년쯤 되면은 여기 컴퓨터도 올 것 같고요. 양말도 올 것 같고요. 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 내가 하나님 수고하고 또 땀 흘려서 만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 마음껏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또 받으실 거고 또 앞에다 내놓는 무엇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결실을 주시고 내 수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나님 모두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감사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결실을 주셨어요. 심어놓은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생각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애쓴 수고의 태반은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가족들을 위한 수고일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는 것,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심은 것에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하면서요. 우리의 구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시고 내 삶을 구할 것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시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 구하셔. 모든 것 염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에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함께 감사하시고 또 감사 가운데 감사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함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깨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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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심은 것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성을 쏟은 것에 하나님 생명이 하나서 참고 할 때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을 살아가서 아버지 우리 그 식구들의 신앙이 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리 건강하게 호가로 시작하는 아버지 내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성하게 쓰임받는 여러 가지 내 수고의 끝을 하나님의 냅니다 하나님의 냅니다 하나님의 냅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내 비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심을 이리 사랑을 인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호박을 사랑하는 모든 같은 의미로 그러나 주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과 수령을 통하여 하나님 동사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수고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기한 열매가 사람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험을 들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내 자물린 곳에 하나님의 보상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놀라우신 인자하시고 주의 성실하시며 함께 하시니 주의 어머니이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을 아버지 눈물에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오랜만에 하시는 감사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염려나 내로 우리 구하라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라 주여 주께서 내 삶을 채우시니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염려의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광을 위해 부탁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역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님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망쳐야 되는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마음이 이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동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인생 부족하며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모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찌할까를 모르는 한계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는 내뱉고 시대 청년이 우리에게 벼락 같은 은혜를 주시며 주의 음성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나아갈 길 밝히 보이시사 주여 정말로 안개가 거쳐지는 귀한 은혜를 지원하여 주옵시고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보이시는 아버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용기로 채우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여 주인답게 이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합니다. 무기자를 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흉악한 결박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문제 가운데 묶여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과 아버지의 슬픔과 절망 넘기는 이들 주께서 그 사실을 꺾으시고 아버지 그 빈장벽을 꺾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내게 복된 소식 전하십니다. 슬퍼하니 내게 복된 소식 전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복된 소식 전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아버지의 그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과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과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여기 감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이 땅 다들 감사의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실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흥분 하시네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이게 또 안되네요. 아까는 됐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함께 선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려고요. 시편 136편을 함께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이주연 목사님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 읽으셨는데 그냥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감사, 감사, 감사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 지난 2000년간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들을 배웠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았는데 시편 136편 오늘 이 말씀이 뭐 교회가 감사를 배우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 감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감사를 노래하다입니다. 감사를 노래하다.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성령님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향한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내용을 살피기 전에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요. 도대체 놓칠 수 없는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뭐라고 뭐 매긴다고 그러죠. 그런 건 매긴다고 그래요. 그죠? 예, 매기는 겁니다. 나쁜 뜻 아니고 앞에서 이제 먼저 선창하는 사람들이 매기면 후창하는 사람들이 후렴처럼 교창이라고 그러죠. 따라 부릅니다. 여기 시편 136편이 그래요. 누군가가 앞에서 아라라라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몽땅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앞에 매기는 사람은 온갖 기교 내지는 그 마음의 기쁨, 감격 그런 것들로 매길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을 쭉쭉 얘기하면서 감사라고 외쳐요. 그러면 뒤에 함께 부르는 사람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은 앞에 먼저 한 사람의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앞에서 어떤 아름다움으로, 기교로, 그리고 뭐 그 변주로 이야기했던지 간에 변함없이, 왜 어차피 영원한 거니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누군가가 앞에서 뭔가 이유를 말하고요,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하라고 외쳐요. 그러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136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물론 골방에 앉아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쓰는 뭐 그런 시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136편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요, 우리는 함께 감사를 노래합니다. 함께 감사를 아주 힘차게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요. 너희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거예요. 노래로 서로 화답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뭐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함께 노래합니다. 화답하며 노래해요. 그리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천수 보호교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감사의 방법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시편 136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감사의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감사의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린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노래를 합니까? 아, 맞아요. 우리 모여서 힘차게 감사의 노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들은 때로는 하나님 향한 결단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또 무슨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향한 간구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뭐 퀴게 이런 거죠. 취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취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간구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니까 감사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또 무슨 노래 부르죠?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외쳐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순종의 결단의 노래들,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노래들, 그리고 함께 부르는 큰 감사의 노래들, 그리고 소망의 노래들을 함께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함께 부르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그렇고요.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요. 134편에서 끝나죠. 135, 136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뒤에 붙어있는 부록 같아요. 가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를지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요. 그럼 도대체 성전에 가서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결단들, 하나님 향한 간구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그것들을 노래하게 될 텐데 시편 136편이 그 부록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붙어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교회에서 노래하세요. 감사를 노래하십시오. 아, 근데 감사 노래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좀 배우셔야 돼요. 감사 노래 배우셔야. 그것도 잘 안 되면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에서 누군가가 인도합니다. 인도하면 사람들 거기에 똑같은 대답으로 그의 인자가 영원하다고, 주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인자가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확인해요. 이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오늘 우리 부장님이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 향한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런 저런 이유들로 감사합니다 라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어떤 때는 그 감격이 내게 전달되어서 어떤 때 더 크고 더 기쁨의 아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내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담아드리길 소원하는 아멘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감사에 늘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셔. 그리고 또 그 감사의 기도가 불려질 때 어쩌면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인자가 영원하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함께 노래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편이 그래요. 시편이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시편이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렇게 화답하셔요. 찬양 때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찬양하시죠. 그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함께 그것 함께 찬양하시고 거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그런 예배, 거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함께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찬송, 거기에 함께 참여하셔.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는 여기 매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전 하나를 만들죠. 우리가 연초에 스가랴 말씀을 좀 읽었었는데요. 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전을 이제 다 만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요.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 중에 11장 17절을 보면요, 마떼아냐라는 사람 하나가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떼아냐라는 어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누군가 기도를 인도해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어제의 시편 136편이요, 이 마떼아냐가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그 인도 중에, 인도하는 어떤 날 중에 가장 전형적이고 어쩌면 가장 멋진 거 하나를 여기다 적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얘기할 때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어른이어야 돼요. 어른은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길죠. 보아온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서 감사의 말을 인도할 수 있는 어른, 마떼아냐를 세워요. 우리가 함께 감사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에서도 함께 노래해야 돼요. 감사를 노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어떤 노래 나오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노래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셔요?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아무 노래도 안 부르셔요? 집에서? 안 부르셔요? 찬양 집에서 안 부르셔요? 뭐 하셔요? 뭐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아, 무슨 노래요? 내 영혼 연초이 뭐? 아, 좋습니다. 네, 내 영혼 연초이 좋아요. 내가 우리가 함께 노래하래요. 함께 감사를 노래하라는데 감사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불려지는 게 꼭 가락이 없어도요, 노래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감사할 이유들. 어른이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까? 아니면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와 인생이 갖고 있는 분노와 미움을 말합니까? 집에 어른이 분노를 말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집에 어른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인생 뭐 있냐고 대충 살라고 하는 말들, 그 말들이 나옵니다. 감사? 거긴 감사 아니에요. 인생의 절망을 노래하는, 절망을 요구하는 어른이. 아니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말은 뭡니까? 정말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어른, 거기 매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그 매기는 일이 그 인도하고요, 감사하라고 온 영혼을 다해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명령이지만 사실은 초청이요, 명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감사하라고 말하는 어른, 그리고 그 말에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이야. 거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노래가 불러지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 정말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때, 뭐 그런 찬양 있죠? 뭐 두 손 들고 뭐 주님을 높이리 그룹 사이에 임하신 주님처럼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기에 주님 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서 불러지는 노래는 감사의 노래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의 가장들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요. 내가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형제들이 단단한 믿음으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성숙함,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보고 또 분명하게 해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라고 나이 먹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라고 우리를 그 집에 가져다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 어른이 되었으면 내게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맞다, 내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죄송합니다만, 어른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인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세상에 잘못된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은 아니에요. 세상의 아픔들, 세상에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을 인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편 136편을 보여주셔. 우리의 교회가, 우리 궁역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단단하고, 그리고 또 뭐요?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놓칠 수 없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변함없이 말하는 사람들,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요? 인자하심이 뭔데요? 그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요. 헤세드 그래서 언약 안에 맺어진 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는요, 다른 것 아니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중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할까? 뭐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하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만이 아니십니까?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와 태도는 늘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하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째려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리 꼬고 그리고 팔짱 끼고 이러면서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 은혜 가득한 사람이 대하는 자세와 태도, 늘 중심은 앞으로 가 있고 늘 팔은 벌린 상태로 언제든지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빛나는 눈동자로, 사랑 가득한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돌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해서 눈을 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해서 무슨 썩은 뭐 보듯이 그렇게 찝찝찝찝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 그건 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셔요. 여러분들 이것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역사의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파란 벌을 펼치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펼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동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리셔도, 때리시는 그 행동의 동기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이 매를 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많아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주가 행하시는 길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그 귀하신 긍휼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믿을 수 있는 것,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함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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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그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인자, 이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 그걸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좀 치사하시네. 그냥 슬쩍 사랑하고 그냥 안 알아줘도 하는 것은 츤데레 같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 왜? 하나님을 부인자 하시려고 다른 건 아니에요. 왜 그걸 알기를 원하셔?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알고 그 사랑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족을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 곳,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성실하신 인자, 이 자비가 그곳에서 증명되었어요. 그곳에서 보여지는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셔. 오래 참으셔. 그냥 참으시고 끝나지 않으셔.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 시편 136편에 있는 이 후렴을 우리만큼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가졌어요. 앞에 뭐라고 매기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인자가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외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지금 배운 게 함께 노래가 된다는 거 배웠어요. 두 번째 배우는 건 뭐죠? 감사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확고한 믿음,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원래 감사라는 게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왜 감사하라 그럽니까? 그냥 감사할 만한 조건을 던져주면 알아서 감사할 텐데.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변명일 뿐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감사가 조건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다 알죠. 와, 뭐죠? 와, 눈이 저만큼만 크면 정말 좋겠다. 감사하겠다. 근데 눈이 그만큼 크면 다 감사하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만큼만 잘 살면 그만큼 월급이, 뭐 월급이 뭐고, 뭐 연봉 4천만 돼도 감사하겠다. 연봉 4천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흔들지 않는 믿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붙잡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 감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감사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 좋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감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미덕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 제 생각에는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이요. 기사를 행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했는데 왜 감사해요? 놀라운 일을 하면 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쳐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놀라운 일이 뭐 놀라운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놀랍죠. 뭐 끔찍하게 놀라운 일이면 애비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에 대해서 우리는 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확고하게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세,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몽땅 다 은혜요, 그리고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기사에 감사합니까? 왜 기사, 놀라운 일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사,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은 그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인 놀람이에요. 놀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데 왜 감사합니까? 당연한데 왜 감사해요? 놀라 당연하면 감사하지. 당연하면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놀랍니다. 지속적인 놀람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합니다. 지속적인 놀라고 감사한다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줍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은 엄마한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진짜 당연합니까? 아니요. 엄마한테 물어보죠.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의 끊임없는 사랑이요. 엄마의 불굴의 의지예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밥을 맨날 차려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아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요. 못나고 부족해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왜 못난 남자에게 왜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까? 왜 그 사람 옆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떠나가는 사람 많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아내가 옆에서 못나고 부족한 나를 위로한답시고 거기 있는 거, 그것이 내게 위로가 안 되고 뭐가 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도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밖에서 수고하고서 생활비 가져다 주는 거,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수고하고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줍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 딴 데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다 가져다 줘요? 왜 가져다 줍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사라고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해가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에요. 아 땅이 당연히 물 위에 땅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왜 꼭 땅이 물 위에 있어야 됩니까? 물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아틀란티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물과 바다를 다 물과 바다를 나눠 놓으셔야 됐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해가 뜨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왜 당연합니까? 달이 뜨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아 달이 뭐죠 찾다가 이지러지는 게 그게 당연합니까?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와 그거 뭐 아니 그냥 태양이랑 지구랑 달 위치를 그렇게 돼서 그냥 그렇게 뭐 보름달이 됐다가 그냥 뭐 하연이 됐다 상연이 됐다 그런 거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왜 달과 지구 사이 먼저 지구를 그 달과 태양 사이에 둬서 우리는 그 달을 가져다 주신 거야. 왜 때로는 보름달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때로는 금음달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시고 또 그 달 그걸 통해서 조석 반만의 차를 만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게 하시고 거기에 갯벌을 만드시고 왜 바지락을 거기서 따게 하시는 거야.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그건 다 뭐 기사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아이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 쓰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애굽이 뭐 엉망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노예들이 나올 수 있는 무슨 정치적인 그렇게 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크신 강한 능력으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하고 사랑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30편에서 배우는 말은 기사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놀라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당연한데 왜 감사합니까? 당연한데 왜 감사해요? 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지. 아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걸 내가 받았으니 나는 뭐죠? 나는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그 빚은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사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 비가 온다면 왜 해가 나야 됩니까? 비가 와서 맑게 된 해를 보면서 누구는 기뻐해요. 누구는 감사해요. 하나님 이 흐리고 이 비 줄줄줄 오는 날 이렇게 맑은 날 이렇게 밝은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냥 비 됐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 기사, 하나님의 큰 기사를 우리가 본다고 큰 기사를 홀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지금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어떤 맞다냐는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기사로 보라고,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를 만드시고, 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당연해요. 근데 여기 뭐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날을 주관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뭇을 땅을 물 위에 세우시고, 지혜로 궁창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놀랄 만한 일들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지를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떨림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놀람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세상에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심장이 뛸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당연하고 내일도 당연하죠. 오늘도 내일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순종의 결단 필요 없죠.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냥 당연한 건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과 간구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왜? 당연한데. 뭐가 간절히 바랄 게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뭐가 됩니까? 당연히, 당연히, 당연이죠. 당연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사를 바라보면 지속적으로 놀라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간구가 생겨요. 간절히 구할 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해 가실 수 있으니 나는 소망, 그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의 새로운 결단과 간절한 기도들, 그리고 감사들, 그리고 소망 가득 찬 희열들,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 내지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감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비갠 하늘, 비 개고 나서 뜨는 아름다운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으세요? 그 삶이 이전과 같겠습니까? 달라요. 거기에서 새로운 꿈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정말로 삶의 소망이 생겨나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그냥 당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고, 내가 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밭에서 부모를 발견하듯이 내 친구가 누군가 아파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로 알고 그 아침을 새로이 맞게요. 이건 하나님의 기사예요. 놀라운 일, 지속적인 놀람, 아침마다 놀라며 깨어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이전과 같겠습니까? 아침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사람과 아침마다 감사하게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그 사람의 간구가, 그 사람의 소망과 그 사람의 결단이 이전과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놀라움으로 세상 하나님의 기사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충만한 사람들, 씨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봉사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 감사로 나아가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해서 함께 노래할 겁니다. 기사, 그 감격, 어쩌면 그 놀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과 놀람,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쭉 얘기합니다. 천지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과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면 과거입니다. 현재는 어디로 옵니까? 갑자기 23절에 우리를 이라는 데서 와요. 우리를. 앞에는 하늘과 땅을, 뭐 빛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그러더니 23절에는 우리를 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노래로 확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셨대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셨다. 이건 뭘까? 하나님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렇진 않고요. 여기 136편을 부르는 사람들이 마띠아냐와 그 백성들이었다면, 여기는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셨대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아신다 정도의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에게는 아주 절절한 노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전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려갈 때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다섯 장입니다. 그 슬픔의 노래 마지막에 가면 5장 20절쯤 가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물어, 잊으신 겁니까?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애가 5장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잊으신 건가요? 라고 물어. 한절 두절 5장 22절 애가의 제일 마지막은요 슬픈 탄식으로 끝납니다. 아니 단정적으로 그냥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특심하시니까 우리에게 화나셔서 우리를 버리셨네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군요.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셨, 기억하셨네.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훨씬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잊었냐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잊냐? 잊었냐고? 혹시 젖 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냐? 너희의 이름이 내 손에 새겨져 있고 내 눈앞에는 늘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가득한데 눈을 뜨나 감으나 내 앞에는 너희들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내 삶의 온갖 문제들 현실에 사무치도록 힘들어요. 그리고 내 길은 모두 막힌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 비슷하게 오는 것들은 절망적인 대답 그것만 가득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비천한 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거는 예전에 바벨론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 우리는 우리일 겁니다. 우리는 비천한 데서 건지실 거예요.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있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잊으셨나보다. 잊으셨군요. 아니 이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어른은 뭐라고 외쳐야 되는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시니 그분에게 감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어쩌면 아랫입술 꼭 깨물며 아니면 손 높이 들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가 우리를 살아가신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노래가 필요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셨다. 대적에서 내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건지신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장 선생님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재는 거기서만 끝나는 날 빛을 내서 건지시고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제 생각에 25절입니다. 그리고 또 뭘 감사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얘기 감사하다. 얘기는 뭡니까? 내 밥그릇 앞에서 내게 일상의 삶을 매일 밥을 주셨어요. 이 밥 주신 얘기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야기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뭐 홍해를 바르고 크고 유명한 왕들을 다 깨뜨리고 가난한 그 거대한 땅덩이를 주시고 어쩌면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러시더니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얘기 식물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야기가 너무 툭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훅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요, 그냥 꽉 붙잡아 놓습니다. 어쩌면 이 말 하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그늘이 온 세상과 그리고 이 역사에 스며들어 있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먹는 이 밥그릇, 내 이 밥그릇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와 그 은혜가, 그 기사가, 그 기한이 어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내 일상, 내 오늘의 삶, 내 오늘의 이 밥그릇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감사하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밥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이다. 나는 내 인간을 주신 내 삶을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생각해보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기도 뒤에는 그 짧은 기도의 모나부터 우리에게 오늘날 이루어 향신이 좋으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인자가 그 역사를 휘저으시고 거기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인자하시니 그 사람이 어디 오늘 내 밖을 여기 임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 삶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네. 내 삶이 새로워집니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야. 새 소망과 새 간구함 그리고 새 노래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시고 함께 이 감사의 노래를 인도하는 어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귀한 말씀이 성령님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이들이 가정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로 노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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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가슴 떨리는 삶입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삶이 정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않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놀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버지에서는 우리가 영접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넘치는 가슴걸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온 우주를 보며 아버지 인생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게 주신 이로와 양식 아버지의 가슴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만화없는 성실한 인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신 놀라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아버지 그렇게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들 아버지 아버지 생명의 기운으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성전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모시니 어둠의 사정의 길을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자와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장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진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또 믿음의 가정 가정이 또 함께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구역이 함께 감사를 노래하는 곳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기 있게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로 노래합시다. 감사를 노래합시다. 감사를 노래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만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대표로 출산 장려금 증서를 드리고 또 축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증서 소속 주한교구 아빠 엄마는 허주순 문지현 그리고 우리 아이 이름은 이내입니다. 허이내. 이 사람은 인천수목회 출산장려위원회에서 아이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선정되었기에 이 출산장려 증서를 수여합니다. 셋째 아기 출산지원금요 총 100만원을 드릴 겁니다. 인천수목회 담임목사 최용호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시고 또 복내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들어왔어요. 셋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라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딸이 되게 해주옵시고 주님 닮아 하나님 찬란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복된 딸 되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우애 있게 자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하나님 신앙을 격려하는 귀한 자매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도 또 딸이다. 이름이 아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아랑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랑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랑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함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귀한 딸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 하늘에 신령한 것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 넘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그리고 그 능력을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여기도 딸이네요. 수아 앞을 보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수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이제 또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딸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심을 증거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여 주 앞에 들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딸이 셋이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 다 염증해서 여러분들 웃을 일이 없으셨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이제 젊은 부부들 아이들 기르는데 많이 격려해 주셔요. 애를 왜 낳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어른들 되시고 이렇게 많이 격려하셔서요. 뭐 출산율이 뭐 낮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걱정 없습니다. 우리 저수공교회 젊은 부부들이 신참에 낳고 더 잘 길러서요.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귀한 일꾼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껏 인도하시더니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참되고 영원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주님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풍성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을 격려하며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님 하늘로 묶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드릴 것까지 있습니다. 영상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잘 못 봤는데요. 우리 남성 여성 구역자 훈련 예배훈련이 잘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영상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어떻게 훈련 받으셨는지, 훈련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함께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하나라도 외워서 다 오셔요. 아이들과 함께 오시고 같이 오셔서 암송하는 것 보면서 또 들으면서 자극도 받으시고 또 결단도 하시고 또 많이 축복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기도에 힘쓰실 때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교구별로 이사를 가신 분들 그래서 조직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구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감당하는 구역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요. 세상의 모든 비난들 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뒤집어내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구역,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내는 구역이 되도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은 원래 온 성금이죠.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 집회로 할 겁니다. 보통은 9시에 찬양 시작할 건데요. 8시부터 할 거예요.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시기 어려우시면 조금 뭐 늦게라도 좋아요. 다들 오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뭐죠? 기쁨의 시간, 하나님 베푸시는 큰 잔치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일 함께 나와서 찬양 집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 여러 기도에 대해서 어머니 기도에 있고 여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시지 마셔요. 다 나오지 마셔요. 어머니 기도에 어머니들 나오시고요. 금요일날은 다 나오시고요. 주일날 다 나오시고 내가 올 수 있는 시간들에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오세요. 집을 다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오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오셔요.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삶, 그 가슴 떨리는 그 복된 삶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 주님께서 궁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임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